안녕하십니까. 상고머리의 자동차 여행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는 2015년 10월에 출고된 제네시스 DH3.8 프레스티지 올휠 드라이브입니다. 주행거리는 103,772km, 판매가격은 2,070만원입니다. 성능점검을 살펴보겠습니다. 특별한 특이점은 없고 입고기간은 대략 2달 정도 지났습니다. 소유자 변경은 1회, 내차 피해는 3회에 300만원에 있습니다. 1대 차주분이 쭉 타신 신조차고 보험이력은 180만원, 50만원, 59만원 이렇게 있습니다. 사진을 보면 이쪽 왼쪽 뒤 휀다, 뒷범버 이런 부분이 좀 어색하네요. 앞범버도 그렇고 예, 그렇죠. 휠이 좀 험하네요. 실내는 뭐 특이점은 없어 보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동차 삼륜구를 보면요, 올해 검사받아야 되고 뭐 아무런 특별한 특이점은 없습니다. 그러면 저와 함께 차가 있는 울산으로 떠나보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상고머리의 자동차 여행입니다. 오늘 울산으로 출발했습니다. 최근에 울산 많이 가네. 원래 울산 거의 안 갔는데 최근에 울산, 특히나 오늘 갔던 오늘 가는 이 저기 매장은, 차차차 매장은 또 최근에 또 많이 가네요. 게다가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겠지만 판매자분이 구면입니다. 구면. 그때 구매를 했던 판매자인지 고객님이 구매를 안 하신지 기억이 안 나는데, 판매자분께서 저랑 문자로 대화한 기록이 있으시더라고요. 제가 이 일을 그냥 그만두지 않고 계속 한다면 앞으로 이런 분들은 점점 늘어나겠죠. 혹은 그 판매자분들이 많이 그만두지 않으시면, 아, 참 뭐지, 깜빡이도 안 놓고 왜 이러실까요. 진짜 주차를 할 거면 여기 이면도로에 하면 되잖아. 지금도 깜빡이 안 놓고 계시네요. 아, 도대체 왜 저러시는 거지? 아니, 그렇잖아요. 도대체 왜 저러시는 거지? 아, 진짜. 진짜. 아니, 도대체 우리나라의 운전 면허 시스템은 뭘 가르치고 있는 겁니까? 아니, 우리 스스로 자문해봐야 되잖아요. 사회 규범 중에 하나잖아요. 이제 운전 문화라고 하는 게. 뭘 가르치고 있을까요, 우리는? 참,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아닌 것 같네요. 아무튼 그렇고, 이제 여기서 목적지까지는 대략 100km 정도 됩니다. 멀다면 멀고, 가깝다면 가깝고, 제 기준에서는 뭐 멀진 않지만, 그런 곳에 위치해 있고, 오늘 볼 차는 제네시스 DH입니다. 제네시스 DH는 지금 중고로 구매하기 괜찮아진 가격대의 고급 승용 세단이죠. 게다가 국산차이기도 하고. 그런데 오늘 차에 대해서 말씀드릴 딱 한 가지는, 나머지야 저보다 아마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것 같으니까, 저 제네시스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근데 한 가지는 아는 게 있습니다. 무겁다. 네. 무겁다.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가 엮여 있는데, 네. 그것 때문에 저는 DH를 선호하는 편은 아니에요. 뭐 언젠가는 못할 수도 있겠지만 선호하는 편은 아니고, 이게 이제 표방을 한 거는 한마디로 BMW 벤츠 아우디잖아요. BMW 벤츠 아우디를, 그 시장을 우리가, 적어도 우리나라 국내에서는 내가 잡아먹겠다 이러고 나온 건데, 그 전략이 사실상 성공했고. 그런데 그 차들, BMW 벤츠 아우디보다 월등히 무겁죠. 월등히 굉장히 많이 차이나게 무겁습니다. 그래서 특히 DH는 그 정점에 있는 모델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DH는 크고 무겁다. 크고 무겁다. 그게 좋고 나쁨의 지표가 아니에요. 크고 무겁다. 뭐 누구의 크고 무거워서 인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장점도 있는 거니까. 그리고 대부분의 일반 승용 운전자분은 뭐 그게 뭐 크고 무거운 게 뭐 어때서 라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시는 분이 거의 절대 다수이시기 때문에. 아무튼 그렇고요. 저는 이제 출발했습니다. 경로는 전통 코스입니다. 전통 코스. 전통 코스가 어디냐? 경부고속도로, 울산 시내 진입해서 이제 올라가는, 북쪽으로 올라가는 전통 코스 갈 예정입니다. 오늘은 토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굉장히 빛이 산란되네요. 빛이 산란돼서 하늘이 안 보입니다. 태양이 이렇다고 하죠. 태양이 태양 안에서 이제 만들어진 빛이 그 내부에서 산란이 돼서 이런 식으로 빛이 빠져나오지 못해서 내부에서 생긴 빛들이 나오는데 뭐 몇만 년이 걸린다. 생각해보면 빛은 이렇게 산란이 되거나 굴절이 되거나 할 수 있는 거니까. 빛은 직선 운동을 하지만 이렇게 산란이 돼서 하늘이 안 보이는 것도 빛이 뭔가 입자에 부딪혀가지고 굴절이 되고 살고. 이거 뭐지 도대체? 이건 미세먼지는 아닌 것 같은데요. 미세먼지는 아닌 것 같고 또 안개가 이렇게 꼈나 보네. 그 말은 기온차가 크다. 지금 밤과 낮과의 기온차가 크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겠다. 이런 짐작이 됩니다. 아무튼 뭐 맑은 하늘을 말할 것도 없고 비행기가 이 정도면은 시야가 굉장히 안 좋을 것 같은데 비행기가 내릴 수나 있긴 있나. 김해공항이 안 그래도 이렇게 환경적으로 굉장히 열악한 공항이라고 하는데 그래 보이네요. 오늘따라 또 왜 이렇게 사이드미러가 안 맞지? 이런 날이 있더라고요. 저는 참 지금 반팔을 지금 3월인데 반팔을 입었습니다. 뭐 계절이 뭐 여름하고 겨울만 있는 거니까 남들 뭐 잠바 입고 다닐 때 저는 몸에 열이 많아가지고 그냥 바로 반팔입니다. 또 일할 때 반팔이 편하고 항상 여기 지날 때 보면 이 대동 골짜기 여기가 터널이 이중으로 있거든요. 앞뒤 다 터널이에요. 그러면 굉장히 골짜기란 말인데 보통 골짜기가 아닌데 집들도 있고 저기는 그것도 있네. 저수지도 있네. 무슨 여긴 대동면이긴 한데 굉장히 촌이네. 네, 하늘이 부연 게 미세먼지라고 합니다. 보니까 미세먼지가 최악이네. 최악. 아니 제가 최악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미세먼지 지표 있지 않습니까? 보니까 최악이라고 딱. 야, 바로 내기순환으로 돌렸습니다. 아 정말 왜 우리나라는 중국 옆에 살고 있을까? 이제 경부고속도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양산이고 통도사 아시죠? 통도사가 양산에 있습니다. 양산 통도사. 통도사 진짜 좋아요. 가면 산책하기 좋고 이렇게 거닐기 좋은 그런 곳입니다. 저는 특정 종교를 막 이렇게 그걸 뭐라고 신앙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특정 종교에 대해서 좋은 감정도 나쁜 감정도 없는 사람이고 절에 가면 저는 이제 자연 친화적이니까 이제 그냥 볼거리 구경거리가 많아서 절에 가는 게 저는 좋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절에 가느냐? 거의 가지 않습니다. 제일 마지막으로 절에 가본 게 한 3년 된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교회를 가는 교회도 안 갑니다. 당연히 성당도 가지 않고 주말이라 그런지 차들이 많네. 확실히 미세먼지가 동쪽으로 오니까 동쪽으로 올수록 옅어집니다. 그 말은 즉슨 서쪽에 미세먼지가 많다. 그럼 뭐 그 먼지가 어디서 왔느냐? 어디서 왔겠죠? 어, 저기 큰 나라 옆 서쪽에 있는 큰 아니 그 뭐, 크지만 좀 수준 떨어지는 나라? 아 진짜 이게 뭐냐고 이게. 우리 인간은 여기 동물 중 생존하는 동물 중 유일하게 스스로를 되돌아보는 동물이라고 하잖아요. 돌아온 발자취를 되돌아보고 자기의 뿌리를 찾아서 사색하는 그런 동물이라고 하는데 결국 스스로의 운명을 스스로가 결정해버릴 것 같아요. 무슨 말인가 하면 이 고도의 산업화가 결국 산업화로 인한 환경의 종말? 환경의 종말이라고 하니까 말이 이상한데 환경적 종말? 아무튼 환경 파괴? 등등 이런 식으로 자꾸 가다가 정말 지구가 급격하게 뜨거워지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가다가 걷잡을 수 없어질 정도가 되면 어떡하냐는 거예요. 어디 이사갈 데도 없는데. 그래서 이사갈 데를 찾아서 자꾸 화성 탐사를 계속하고 있죠. 정말 오래 시간이 지난 먼 미래에는 우리 인류가 어떤 발자취를 새로 남길지 혹은 발자취가 없어질지 모르겠네요. 우주적 관점에서 보면 지구 혹은 우리 태양계는 정말 작은 점에 불과할 뿐인데 우리는 이 안에서 이렇게 치열하게 살고 있습니다. 아웅다웅 하면서 서로를 미워하고 서로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사랑하고 좋아하고 이렇게 살고 있네요. 부러워하고 사실상 우주적 관점에서 공간과 시간은 무한대에 가까운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런 생각이 좀 드는 오전입니다. 너무 나갔어. 아무튼 매일매일 이렇게 차를 타고 나오면 이런 공기를 마주해야 된다는 게 이런 세상을 바라봐야 된다는 게 안타까운 마음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뒷일은 모르겠고 오늘 하루가 중요하지 지금이 중요하지 약간 이렇게 사는 막장 인생 같기도 하고 인류의 삶이 그렇다고 해서 저가 그럼 너는 뭐 그런 환경을 위해서 뭘 하는데 그 제가 하는 게 없어요. 하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 할 자격도 없죠. 그런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지 않을까요? 아, 저만 그런 것 같긴 해. 대부분의 사람들은 안 그렇겠지. 아, 카캐리어가 이제 울산에 현대자동차 공장으로 들어가겠죠. 차 실으러 가는 것인가 보다. 몇 대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최소 여섯 대 이상은 실을 수 있는 차 같은데. 좋으시겠다. 누군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울산 톨게이트를 5.8km 남겨두고 있습니다. 많이 와서 익숙한 울산 톨게이트입니다. 최근에 진짜 자주 오는 것 같아요. 그만큼 달리 얘기하면 차량 매장의 대수가 늘어났다고 볼 수 있겠죠. 양적 증가. 그러니까 이렇게 자주 오는 거지. 이제 울산 시내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울산 시내는 그러고 보니까 광역시 치고는 제가 가는 이 순환도로는 차가 안 막히거든요. 생각해보니까 여기 막힌 적이 없어. 그래서 부산과 달리 울산 차 안 막힌다. 그런 점은 좋은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얼른 얼른 북쪽으로 접근하겠습니다. 도착하면 아마 9시 40분 뭐 이렇게 저렇게 짐 챙기고 일할 준비하면 9시 50분 뭐 거의 시간 도착 시간은 베스트, 제가 생각한 베스트입니다. 신복 로터리에서 북쪽으로 접근하겠습니다. 여기 고속도로 입구에 초입에 예전에 버스 타고 갔던 기억이 나네요. 지금 이야기를 자주 와가지고 좀 더 헷갈린데 처음에 굉장히 헷갈리더라고. 어떻게 가야 되는 거야 이거. 어제 넥소 전기차가 있네. 어떻게 가야 되는 거야 뭐 이러면서 생각해보니까 전기차야말로 경찰서에 필요한 차가 아닌가요? 자주 서 있고 경찰서 충전기 있으면 되고 그럼 작업자족이 되고 연료에 대해서는 그리고 시내주행이 거의 100% 시내주행 아닌가? 관할 구역에서 움직이고 또 초반 토크가 좋아서 어느 정도 필요한 퍼포먼스 충족이 되고 고속은 약하잖아요? 다 시내도로니까 그러네. 전기차야말로 경찰 1선에서 가장 필요한 차로 보이네요. 그러네. 전기차 보급해주세요, 정부에서는. 아니, 이 트레일러네요. 트레일러는 앞에 저 스파크 천천히 간다고 빵빵거리고. 아니, 뭐 시내도로에서 그렇게 빵빵거리시고 천천히 갈 수도 있지. 그리고 저 번호판도 안 보이네, 저 차는. 저거는 현행법상 잘못된 거 아닙니까? 번호판이 안 보이는데 아예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는데. 또 줘봐, 신호도 까고 하고 저거. 아, 참 진짜 이 참. 아, 저 앞에 또 흰색 산타페 저. 아, 진짜 핸드 또 썰고 가네. 운전 실력 자랑하는 사람 많네. 얼굴이나 안 보자. 핸드폰 하면서. 아, 진짜. 저도 지금처럼 이렇게 온순하지 않았습니다. 원래 엄청 다혈질이었어요. 그래서 예전에 내려서 뭐 멱살 잡고 막 싸운 적도 많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체격이 지금보다는 몸무게가 훨씬 더 나갔기 때문에 체격이 훨씬 더 컸었죠. 한 20kg 이상. 야, 번호판이 저 안에 있네. 너무 신호를 안 지키신다. 그냥 온 동네방네 빵빵거리고. 또 왜 빵빵거리는 거야? 저 차한테 그러는 것 같은데? 저 왜 그러는 건데 도대체? 도대체 이 정도 왜 이래? 저 쌤쌤이 막 빵빵거리면서 가고 왜 그런 거지 도대체? 무슨 이렇게 사람들이 왜 이래? 오지경 세상입니다. 왜 손 직수를 왜 저렇게 빵빵거리고 갔지? 잘못 먹었나? 차고 이제 도착했습니다. 도착했고 오르노 마스터다. 마스터 13인승 팬이 옆에 저
간이 시끌거워가지고 떨어져 있네. 여기 항상 말씀드렸지만 여기가 제일 좋아. 주차하기 저기 오늘 토요일이라서 직원분도 많이 안 나왔네. 아직 주차장 시간이 그래서 그런가? 누구 전화?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차 편하게 보시라고 하시네요. 그래서 일단 여기 이쪽에 저기 넓은 곳으로 차 옮겼습니다. 여기 상사와는 별로 관계가 없는 것이고요. 차는 일단 이런 외관을 하고 있는데 뭐야 이거 습기구나. 검정차니까 이렇게 영상으로 보시면 그냥 검정색이구나 밖에 안 보이실 겁니다. 차를 카메라를 내려놓고 좀 어느 정도 살펴본 다음에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네, 고객님과 통화했습니다. 이 차는 구매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 이유로 일단 여기 보시면 이게 영상으로 표현이 안 될 것 같은데 이게 보이실려나 모르겠네. 지금 수리 품질이 너무 떨어져요. 이런 거는 나중에 떨어져 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거든요. 아니면 저기 녹이 나거나 이게 빛이 잘 없어가지고 반사 표현이 안 되는데 여기 수리된 면이 너무 품질이 떨어져요. 그리고 이런 데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수리가 있는데 그 품질 수준이 굉장히 떨어지거든요. 이 차는 그럼 여기 보세요. 이거 동그란 거 보이시죠? 보이시나? 그 동그란 거, 아, 이게 눈으로 보면 바로 보이는데, 여기도 막 울어있고, 여기도 마찬가지고. 아, 이게 진짜 제가 최근에 본 차 중에 최악인데, 그냥 여기도 지금 판금이 있거든요? 근데 도장 품질이 굉장히 떨어져요. 마무리 마감을 제대로 안 했어요. 여기 막 울어있고, 그 다음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수리 품질이 굉장히 좋게요. 여기도 칠도 제대로 안 됐어. 날치를 했어. 날치. 아, 그래서 이거는 뭐 고민의 여지가 없습니다. 수리 품질이 굉장히 조악하고 떨어진다. 그게 오늘의 이유고. 뭐 타이어가 보세요. 휠은 4개 다 복원이 있거든요. 타이어도 브리지스톤 RE003이야. 안장 안 계세요. 이 하나가 맞출 거면 양쪽으로 맞추던가. 그쵸? 제가 외판 수리가 있는 건 알고 왔거든요. 근데 수리가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수리를 어떻게 했는가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뭐 엔진룸이나 뭐 타이어링 이런 거는 괜찮아요. 귀신 부분은 괜찮아요. 근데 이런 거는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보이시나요?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당연히 이런 차는 무조건 저는 반대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돌아가는 걸로 했습니다. 가면서 이야기할게요. 아, 그리고 보시면 이게 막 손자국이 막 남아있거든요. 우리가 칠이 없는 도장은 이렇게 손자국이 잘 안 남아요. 여기 보면 보세요. 아, 아니다. 복귀합니다. 판매자분한테 굉장히 죄송하네. 판매자분이 저한테 커피도 주시고 굉장히 친절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것도 나 이 외판 수리 있는 부분을 이제 고객님한테 말씀을 또 안 드릴 수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저의 입장을 말씀드려서 저로서는 차를 확인하러 온 입장이니까 이렇게 말씀을 꼭 드려야 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고객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공유를 드리거든요. 판매자분한테도.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흔쾌히 괜찮다고 하셔가지고 너무 죄송하네요. 아, 고객님한테 전화드려야 되겠다. 다른 매물 그 저한테 보내주셔가지고 아 이 차 보니까 이 차도 그래요. 판매자한테 문자 한 통 보내드려. 아, 주말인데 참 괜히 저 때문에 나오셔가지고 죄송하네요. 하지만 저희는 프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프로니까 뭐 냉정해야죠. 냉정해야죠. 일은 냉정하게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승부의 세계인데. 아, 감정을 내려놓고 냉정하게 할 수밖에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또 저한테 또 이런 일을 의뢰해주시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타협의 영역이 없는 것 같아요. 아무튼 딱 차만 보고 또 얘기하겠습니다. 차만 보고 또 얘기하겠습니다. 수리는 최근에 본 차, 최근 1년 간에 본, 최근 1년, 2년 간에 본 차 중에 차의 성격을 고려할 때, 예를 들어서 이 차도 앞삼박이 있거든요. 앞삼박이 있는 차예요. 뭐 골격은 괜찮지만 그냥 보면 처음에 제가 수리 없는 줄 알았어요, 이 차. 그렇거든요. 근데 저 차 수리 있는 건 알았지만 수리 품질이 너무 떨어져요. 그러니까 당연히 제가 최근에 본, 최근에 한 2년 기간 동안 본 차들 중 황금 수리 품질이 최악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기 인천에서 봤던 BMW 5시리즈 그 정도 수준이에요. 최악이란 얘기죠. 아, 가슴이 답답하지만 또 이런 차 걸러내라고 제가 돈 받고 출장을 다니는 거기 때문에 보시는 여러분들도 조금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아쉬운 마음을 뒤로 하고 저는 울산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